네, 동네발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세영입니다. 자, 다음 주면은 드디어 이제 크리스마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안에 이제 뭐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뭐 트리도 꾸미고 선물도 준비할 겸 해서 좀 바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아마 좀 저보다는 좀 바쁘실 것 같아요.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예. 아, 저는 크리스마스에는 네.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떠신가요? 아, 저도 아마 혼자 있지 않을까 아이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 크리스마스 하면 왜 좀 따뜻한 기분하고 눈도 좀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고 보면 요새 크리스마스 때 눈 본 적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눈을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산타 할아버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포항에서요 25일까지 산타가 직접 운전하는 산타버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16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으니까요. 지금도 포항을 막 다니고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시내버스 4대를 산타버스로 꾸몄다고 합니다. 뭐 안에도 그렇고요. 밖에도 그렇고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난다고 하네요. 네. 네, 이 버스를 운전하시는 이 산타클로스 기사분들은요. 이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수염까지 달고 운전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근데 딱 이제 네 대만 지금 운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걸 타는 것만으로도 이제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내부가 좀 궁금해요. 네, 예. 저도 참 궁금한데요. 네. 혹시 이 버스를 타게 되신다면 동네 발견으로 사진 제보 부탁드립니다. 바빠서 무슨 이유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함께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이나 동영상도 같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네. 24일, 25일에는요. 우리 기사님들께서 멋지게 산타복을 입고 선물도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요즘 시내버스 참 타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시내버스 특유의 또 정감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아이들 손을 잡고 한번 포항 시내를 버스를 타고 다녀보는 추억을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은 소식도 이제 전해주셨는데 아무튼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각종 이벤트 행사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 동네 발견에서 제공해드리는 생활 정보들도 꼼꼼히 챙기셔서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네 발견 첫 소식을 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최근 우리 지역의 인기 명소로 떠오른 구룡포를 다녀왔다고요? 네. 구룡포 하면 사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최근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으로 인해서 주말마다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구룡포의 모습 동네 발견이 담아왔습니다. 구룡포 겨울여행 지금 함께 하시죠. 확실히 직접 와서 보니까 드라마에서 봤었던 장면들이 속속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요. 연인들끼리 추억을 만들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바다의 감성과 어촌마을의 정겨운 풍경 그리고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해진 핫플레이스까지 청명한 바다와 하늘이 사람들의 따스한 온기로 채워지는 구룡포의 겨울로 초대합니다. 저와 함께 가실까요? 2019년의 마지막을 장식할 여행지 구룡포의 겨울바다를 찾았습니다. 태균 씨, 네. 구룡포 와본 적 있으세요? 네,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 해돋이 보러 왔다가 돌아갈 때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차가 꽉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는 일할 때 말고는 제대로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구룡포 여행할 건데 네. 어떨 것 같아요? 아, 일단 첫 여행인 만큼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싶고 그리고 그 유명한 촬영지 동백꽃 촬영지 가서 저만의 아주 아리따고 착한 동백이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실 거죠 오늘? 네, 가야죠. 꼭 가실 거죠? 예, 예. 가시죠. 겨울이면 볼거리도 먹거리도 더 풍성해지는 구룡포. 이맘때 구룡포에 와서 과메기를 지나칠 수 없죠. 포항의 겨울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과메기일 것 같은데요. 저도 뉴스나 영상을 통해서만 과메기를 보다가 이렇게 직접 보면서 먹을 생각까지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 같이 가시죠. 요즘 구룡포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주문 탓에
과메기를 말리고 손질하느라 무척 분주한 시기입니다. 바닷가에 널려있는 과메기들이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과메기가 실제로는 이렇게 말리는 거군요. 네. 영상으로만 보다가 직접 보는 거 처음입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 과메기가 말리는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재료에 따라서도 맛이 조금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편인가요? 예, 일단은 첫 번째 영향은 태양의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해풍 영향. 말리는 방법에 따라서 뭐 색깔이나 맛이 네. 조금 바뀌기도 하는 편인가요? 아, 네, 그렇죠. 매일매일 이제 바뀝니다. 왜냐하면 태양과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는 빨갛게 나온 날이 있고 어느 정도 네. 약간 조금은 까맣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빨간색이라고 약간 검정색이라고 이게 네. 청어가 꽁치가 이게 맛있다 그거는 선별하기는 힘듭니다. 신선한 거랑도 다른 거죠? 완전 다릅니다. 잘 마른 과메기는 껍질을 벗기는 1차 손질 과정을 거치고 먹기 좋게 포장을 합니다. 여기까지 가서 저도 안 먹어볼 수 없잖아요. 드디어 고대하던 시간이 왔습니다. 해풍에 직접 말린 과메기를 저희가 직접 이렇게 대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보던 과메기랑 좀 다릅니다. 네. 그게 윤기인 것 같아요. 이 촉촉함이 남다른 것 같은데 혹시 비법이 있을까요? 네, 이게 좀 자연산 햇빛으로 말린 해풍에 말린 과메기 때문에 자연산. 네. 혹시 좀 맛있게 먹는 비법 같은 전술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한번 사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직접이요? 네, 네. 아, 기대됩니다. 일단 배추하고요, 김. 네. 그 다음에 미역, 그 다음에 각종 야채들, 고추, 마늘, 쪽파, 그 다음에 과메기, 핵심인 과메기. 신선한 과메기가 핵심이죠. 네,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정말로 맛있습니다. 덕장에서 바로 먹는 과메기는 정말 그 촉촉함과 고소함이 남다르더라고요. 반할 만한 맛이었습니다. 신선한 게 들어가니까 입안에서도 맛있다는 게 진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치는 뭘까요? 아, 김치는 이제 요 야채랑 같이 먹을 경우도 있고요. 네. 김치랑 과메기가 따로 먹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맛도 색다른 맛입니다. 반찬이 아니라 그냥 김치랑 과메기만. 김치랑 과메기만 따로 이렇게 드는데요. 구룡포 사람들은 배추김치에 과메기를 싸먹기도 하는데요. 김장김치의 보쌈만큼이나 잘 어울리는 조합이었습니다. 중독성 강한 맛이더라고요.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늘 앉아만 있다가 이렇게 직접 와서 먹어보니까 진짜 다릅니다. 맛이 일단 기가 막히고요. 아주 촉촉하게 맛있습니다. 이제 구룡포 겨울바다의 낭만을 본격적으로 즐겨볼 차례입니다. 구룡포에는 겨울바다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통유리가 있는 카페도 있고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해안 둘레길도 있습니다. 겨울바다 정말 아름다운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구룡포에도 주상절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삼정리 주상절리는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특이한 모양으로 유명한데요. 구룡포 해수욕장에서 멀지 않으니 꼭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상생의 손이 기다리는 호미곶 역시 구룡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죠. 해파란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겨울바다의 차고 맑은 기운을 듬뿍 담아갈 수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다면 바닷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카페를 방문하셔도 좋겠습니다. 근상 카페가 아주 많이 생겼더라고요. 대체로 조용하던 바닷가 마을 구룡포는 요즘 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북적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주무대가 바로 이곳 구룡포였기 때문입니다. 네, 이곳은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입니다.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곳인데요. 이곳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대박을 치면서 이곳도 핫플이 됐습니다. 공효진, 강하늘 주연의 드라마 많이들 보셨죠? 드라마 주인공들의 주 생활 공간이자 명장면들이 모두 이곳에서 촬영됐습니다. 덕분에 드라마를 아끼던 시청자들의 발길이
구룡포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그 유명한 돌계단입니다. 두 주인공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꼭 앉아있던 곳인데요. 그런데 동백이가 없네요. 혹시 CG 처리 좀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앉아만이라도 보겠습니다. 드라마 포스터의 촬영 장소이자 구룡포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이 계단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커플들이 참 많은 걸 보고 그 틈에서 저는 또 살짝 외로워졌습니다. 드라마를 찍었던 장소들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곳, 바로 극중 동백이가 운영했던 식당 카멜리아인데요. 저 인파 속에 저도 한번 줄을 서봤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곳이 바로 동백꽃 필 무렵의 그 유명한 카멜리아인데요. 한번 보시죠. 그런데 카멜리아라는 간판과는 달리 드라마에서는 음식점이었는데요. 실제로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카멜리아의 원래 이름은 문화 마실입니다. 구룡포 사람들과 여행객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1층은 찻집과 체험 공간, 2층은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카멜리아 해서 진짜 카멜리아인 줄 알고 왔다가 조금은 다르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제 드라마랑 조금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외부는요, 촬영 세트장으로 이용됐고 내부는요, 다른 데 있어요. 그럼 평소에는 어떤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 온 건가요? 네, 이 공간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누구나 활용할 수 있고요. 문화 체험이 이루어지고 토요일 날에는요 원데이 클래스라고 해서 수업이 이루어져요. 매드공예도 있고요. 화가자 수업도 있고 소태 수업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시즌에 특별 프로그램을 해서 카멜리아 팔찌, 동백 팔찌도 이루어지고 있죠. 추운 몸도 녹여갈 겸 만들기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저도 한번 참여해봤습니다. 직접 쓴 글자와 예쁜 동백꽃이 새겨진 열쇠고리였는데요. 저의 작품 기대되시죠?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 글씨밖에 안 적었는데 이렇게 예쁜 꽃까지 그려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이 동백이 찾으러, 저만의 동백이 찾으러 왔는데 오늘 동백이 못 찾더라도 소중한 추억은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한 구룡포 겨울 여행 어떠셨나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걷던 길을 따라 걸으며 여러분도 구룡포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잘 만나봤습니다. 홍태균 아나운서가 이 구룡포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제 생애 이제 두 번째로 간 구룡포입니다만은 잘 보고 구석구석 잘 다녀주시고 네. 또 소개를 해주시고 이제 혼자 비록 이제 다녔습니다만은 예, 외롭지 않게 잘 다닌 것 같습니다. 이 겨울바다하고 홍태균 아나운서고 나름 그래도 잘 어울리네요. 네. 네,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는 이 과메기 먹을 때 저도 과메기를 좋아하는데 김치에 싸 먹는 건 또 처음 봤어요. 참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사실 구룡포 하면은 좀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편견을 내가 갖고 있구나 생각을 저는 영상을 보면서 했어요. 그래서 네. 주말이 되면 어디 갈까 고민을 했는데 아, 오랜만에 구룡포 한번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멋진 바다도 있고 맛있는 해산물들도 있고 주말에는 또 사람들이 많이 오는 드라마 촬영지도 함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구룡포의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다시 한번 그 매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처음 홍태균 아나운서가 등장할 때 약간 네. 추워 보이기도 했거든요. 요즘 그렇죠. 겨울이라서 날씨가 좀 쌀쌀한데 네. 이 구룡포 바닷가 쪽에는 예쁜 카페도 정말 많이 생겼다고 하거든요. 네. 이 바다 뷰가 보이는 멋진 곳에서 구룡포의 겨울바다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겨울 구룡포에 오신다면은 과메기도 꼭 맛보시고 또 겨울 풍경 즐기시면서 좋은 추억들 많이 많이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전에 네. 홍태균 아나운서가 보니까 뭘 만들어 왔는데 저희의 아,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아까 이 열심히 있죠? 만들고 네. 있던 이 구룡포 꽃필 무렵 홍태균 왔다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셨는데 네.
요게 그 까멜리아 네. 극중에 나왔던 이제 음식점이었는데 그곳에 사실 실제로 구룡포에 가시면 안에서는 요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요런 시간도 있다고 하니까 요것도 빼놓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추억도 제공을 해주니까 이 체험 프로그램에서 관광지에 꼭 필요한 것들인데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오래간만에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동서양의 건강지침서 동서보감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네, 동서보감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간 건강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모임들이 많다 보니까요. 술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특급 주제입니다. 12월이 되면은 가장 아픈 게 바로 간입니다. 네. 우리의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큰 장기라고 하는 간.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장수시대. 건강에 대한 무수히 많은 정보의 바다 속에서 참과 거짓을 가린다. 동서영의 조화로운 건강지침서 동서보감. 오늘의 주제는 신명, 연말 술자리에서 내 간을 지켜라. 간 건강에 대한 궁금증들을 하나씩 풀어봅니다. 마지막 달력 한 장만을 남겨놓은 2019년 어느 겨울날. 그래씨, 너무 오랜만인 거 아니에요? 그나저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침침해? 으이그, 보나마나 어제 또 술 마셨나 보네요. 아우, 지난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달렸네. 어우, 이렇게 침을 삼켰다. 어우, 아직까지도 소주 마시. 아우. 아, 이제 초록색도 보이시네. 아우. 자기야, 혼자 뭐 맛있는 거 먹었어? 이 침을 왜 흘리고 있어? 아니야. 아, 맞다, 영희야. 오빠 이번 주말 또 술 약속이 좀 있다. 아, 무슨 주말에 술 약속이 있어. 주말에 우리 등산 가기로 했잖아, 어? 아, 맨날 술술술 아주 지겨워 죽겠어. 나 당신 간 나빠질까 봐 너무 걱정돼. 아, 무슨 소리.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어? 당신 남편 아직 팔팔해, 걱정하지 마. 아, 이참에 보험이나 하나 들까? 아, 무슨 보험이야. 아니 뭐 간암보험 이런 거 있잖아. 한번 알아봐야겠다. 아니 너 지금 나 간보는 중이야? 간보니? 아니 믿어. 그 저기 뭐냐, 오빠 아직 그 20대야, 청춘이야, 팔팔해. 그 간암은 그 술하고 그 담배 조심하면 돼. 아니 뭐 다들 그렇다고는 하는데, 응? 아, 어디서 이 술 냄새가 나네. 누가 알코올을 마셨나? 아, 어디서 또 알코올 냄새가 나지? 어? 아우, 저리 가라. 알코올 저리 가. 아우. 아, 그래. 아, 알았어. 이제 진짜 오늘부터 나 이제 술 안 먹고 나 끊어 이제. 아니 뭐 담배야 뭐 오빠 원래 안 폈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 아, 그걸 누가 믿어? 자기가 나한테 쓴 각서만 해도 내가 이 탑을 세워요, 탑을. 하, 그리고 이 간암이 말이야, 술이랑 담배만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은 꼭 하나는 있어야 돼. 속이 갑자기 안 좋아지네. 영희야, 이제 화장실 가야 되겠다. 어디 가? 당신이 알고 싶은 간 건강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주변에서 들리는 정보는 많은데 뭐가 진짜인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동서보감한테 물어보자고요. 도와줘요, 동서보감. 네, 뭐 간암과 술, 담배는 물론 연관은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아시다시피 술과 담배가 간암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간암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은 B형 간염, 그리고 C형 간염 등의 바이러스성 간염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같은 간 질환이 간암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암 환자분들의 70% 정도는 B형 간염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술과 담배는 간암을 일으키는 직접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간암의 발생률을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서 당연히 줄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술 때문에 생기는 간암 발생은 B형 간염, C형 간염 다음으로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 간질환 환자가 술을 마시게 되면 간암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담배가
폐암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잘 알려져 있는데 간암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담배 속에 여러 발암 물질들이 우리 몸에 흡수돼서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 간암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B형 간염 환자가 담배를 피우게 되면 간암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간암 환자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재발에도 관여가 있기 때문에 검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는 짧아지고 체력도 체감온도도 뚝뚝 떨어지는 계절. 그래서 그런가? 영희 씨 오늘 상당히 피곤해 보여요. 결국 벤치에 털썩 주저앉는 영희 씨. 뭐라도 챙겨 먹어야겠어요. 요즘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영양제나 하나 알아볼까? 뭐가 이렇게 종류가 많아? 나중에 알아봐야겠다. 왜 이렇게 어지럽지? 내게 남은 간약을 그대에게 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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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나 뒤에 하죠. 아니, 당신 피곤하다 해서 내게 남은 간약을 다 준 건데, 아이,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아니, 피곤해서 그렇지 간 때문에 아니야. 그 우르르 사줄 돈으로 나 간식이나 사줘. 아니 당신이 피곤한 건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당신의 피로함은 간 때문입니다. 몰라? 아우 됐고, 오늘 밤에 순대에 간 먹자. 오늘은 술 마시지 말고 빨리 들어와. 알았지? 나 간다. 어디가? 여기가 사무실 저쪽인데 어디가? 아이 뭐 순대 간이야. 예, 우리가 피로감을 6개월 이상 느낄 때 만성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간 때문인 것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당뇨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리고 부신 기능 저하, 그리고 만성 콩팥병증, 빈혈 등의 원인이 있는지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만성 간질환이 있을 때 우리가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자가 확인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피로감을 느낄 때 무턱대고 민간요법이나 또 건강식품을 찾지 말고 정말 간이 나쁜지 병원에 와서 간 전문의를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간 질환이 있는지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만성 피로의 경우는 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주된 원인은 간 때문인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만성 피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부신 피로 증후군이나 빈혈 또는 만성 소모성 질환과 같은 다양한 질환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물론 간의 경우 대표적인 해독작용을 비롯해서 철과 비타민의 저장, 혈장 단백질의 생성 등 우리 인체에서 많은 역할을 하지만 만성 피로와는 관계가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피로가 오래되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병의원이나 한의원을 찾아서 의사 선생님이나 한의사 선생님들과 진찰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뭔가 비장한 자세로 앉아있는 김글의 발견. 아니 근데 이 검은 물의 정체는 또 뭘까요? 아무튼 김글의 씨, 제발 간 생각해서 술 좀 줄이지 그래요. 내가 너에게 못할 짓을 너무나도 많이 했구나. 미안합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나! 이거 내 거야. 이거 뭔데? 자기야, 나 몰래 한약 지어 먹었어? 무슨 소리야.
어제 밤새도록 고생한 나의 예쁜 간에 준 선물이라고 할까? 커피 시원하게 그냥 한 잔 먹는 거지. 커피? 빈속에? 아우 속쓰려. 아 그리고 커피랑 간이랑 무슨 상관이야. 진짜 웃겨. 이보게 나의 올해 술 경험사 간에는 이 커피가 최고야. 해장에도 좋고. 아, 그래서 내가 어제 3차까지 이렇게 딱 버티고 있었나? 아 그러면은 이거 마시면요 이제 4차까지는 거뜬히 가실 수 있겠어요. 아주 자기 간이 말이야 이 용왕님이 탐내던 토끼 간처럼 건강하다는 뜻인데 좋으시겠어요. 최고 자기 간 최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 아 커피에 몸에 안 좋으니까 마시지 마. 아니 그러려고 했는데. 오 자기야 오 이거 자기 별다방 쿠폰으로. 아유 잘못 먹어. 무슨 쿠폰? 오 자기야 나의 이 건강한 간을 위해서. 나 지금 잘못 들은 거지? 어? 자 어디가? 어? 아우 사랑해요. 어, 야 오늘 좀 더 봐. 어디가? 아 내 쿠폰. 커피의 경우 이제 지난 20년간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 간 기능의 개선 그리고 간 기능의 악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 성분인 카페인 외에도 단백질,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 등 10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성분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간 기능을 개선시키거나 간 기능의 악화를 막아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커피 같은 경우 믹스커피 또는 프린커피 등으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차이점들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 양이나 방법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몸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한 분들이거나 또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믹스커피를 주의하셔야 되고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과량의 커피를 복용하게 되시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맑은 원두 커피는 간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겠습니다. 예, 간암 발생을 낮출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밝혀진 음식으로는 커피가 유일합니다. 특히 만성간질환 환자가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간암 발생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 속에 항산화 물질 등 여러 물질들이 간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저녁 때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고 또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 간 건강에 대한 궁금증 조금은 해결되셨나요? 늘어난 연말 모임에 각종 술자리로 지쳐있을 당신의 간 건강 동서보감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활력 충전하자고요. 동서양의 조화로운 건강지침서 동서보감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네, 동서보감 간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씩 이제 쭉 풀어봤는데 이 연간 술 소비량의 절반 정도가 연말 연시에 이렇게 소비가 될 만큼 사실 간에 무리가 가는 곳이 바로 이제 연말 연시 때가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이제 간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정보가 아주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커피가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마시면서도 이렇게 마셔도 괜찮을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간 건강에 도움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마셔야겠네요. 아니야 다를까 한 번씩 우리 세아 씨하고 회식하면은 술잔 옆에 커피를 항상 두고 있더라고요. 농담이었고요. 사실 커피가 좋다고는 하지만 하루에 두 잔 이상 마시는 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드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술을 좀
절주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그 적당량의 술이 그 체내 그 혈액 순환에는 많이 이제 도움이 되는데 과하면 이제 간에 이제 무리가 간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과하면은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특히 이제 공복 음주는 절대 안 되고 특히 술을 마신 이후에 3일 정도는 간을 좀 쉬게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동서고보감 지침대로요 올 연말 간 건강 잘 지키면서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동네 발견 오늘 순서 모두 이제 전해드렸는데 또 끝으로 참여 방법도 함께 전해드리죠. 네, 네, 우리 동네 소식 가장 먼저 발견하는 분 바로 여러분이죠. 우리 동네 자랑하고 싶은 맛집들이 있다거나요, 새로 생긴 멋있는 곳이 있다면 동네 발견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방송에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요 참여 방법 잘 확인하시면 되고요, 노란색 깨톡창에 동네 발견 친구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 그리고 저희가 매번 알려드리는 영상의 위치와 다양한 정보들을 한눈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 2019년 마지막 회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말 특집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 건강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신체 건강을 위한 특급 처방 줌바 그리고 또 요가 헬스 트레이너 강사님들과 함께하는 내년에 건강해질 거야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